누나가 키우시나 그 강아지 이슬비가 있는데 아시죠? 네. 데리고 왔습니까? 아 진짜로요? 어 진짜로요? 그러면 이슬비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슬비예요. 저랑 똑같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한쪽 눈이 안 보였는데 지금은 아예 안 보여요. 그러면 근데 네. 처음에 이제 일 시작하면서 생긴 카페 이름도 듀레인이듯이 슬비였었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슬비라는 이름에 각별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노래 아세요? 네 정답 바그다드 카페 아니 그죠 영어 바그다드 카페 노래거든요. 제목은 Calling You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누나 인생의 OST입니다 이게. 그냥 대중적이진 않을 수는 있지만 그냥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또 한번 이렇게 이거를 듣고 다시 네, 이 음악을 추천하고 다시 한번 봤었는데 솔직히 예전에 저도 추천받아서 그냥 좋은 영화겠거니 하고 그냥 봐서 그냥 이렇게 흘러갔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보니까 역시나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누나 하나씩 뽑아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뽑으면 또 성질 내거든요. 팬들분은 어떻게 할 겁니다. 스피드 게임. 아 스피드 게임. 네. 스피드 게임을 어떻게? 이건 너 해야 돼요. 누나 진짜로? 시니컬하게. 시니컬하게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모르세요? 너 때문에 내가 미쳐 몰라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십시오. 네, 아! 아! 자, 다녀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얘 진짜 이기려고 그래. 근데 져주지 않아요? 두 줄 되시니까. 자. 네 줄이에요, 네 줄. 그니까, 한 줄이라 되신 분. 아, 아직까지 없어요. 안준빈. 팀 이응입니다. 네. 토양. 땡땡땡. 잠시만요. 바치가 돼요. 토이. 차이. 감사합니다. 네. 땅떡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S. K로 할 거예요? 스카이가 뭔지 알죠? 대성이 남은 거 있죠? 네,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풀을 단다. 땡. 네. 저 뒤에 계신 분이 정답은 내 사이트로 상처를 씻는답니다.